봄철이라 미나리가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. 미나리 겉절이도 드시고 하죠. 미나리 또 데쳐서 시원한 그 상큼한 또 미나리 향이 또 좋잖아요. 미나리 무침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이 좀 늦게 들어갔네요. 소금 좀 넣겠습니다. 미나리도 데치는데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없어요. 넣어서 이렇게 약한 30초 정도만 이렇게 넣었다가 건져 주세요.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니까 아삭거릴 정도, 이 정도. 자, 됐습니다. 찬물에 미나리가 길어서 조금 칼질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. 미나리 역시도 너무 꾹 짜지 마시고 모든 나물이 촉촉해야지. 예, 저는 미나리를 그냥 소금과 이렇게 꽃소금 간 것과 꽃소금 간 것과 맛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아까도 저기 뭐야 나물에 소개할 때 천일염을 넣으면 좋기는 한데 써서 젓가락이 잘안 가기 때문에 맛소금을 조금 감히 하자고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죠. 고춧가루도 좀 넣고 고춧가루도 좀 뿜뿜 넣어주시고 마늘도 좀 넣고 꽃게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. 꽃게가 좀덜 들어가서 마지막에 다 주물렀으면 버무렸으면 기름으로 간을 넣으시고 제가 이것도 소금 용량 안 알려드렸는데 불편하지 않으시죠? 이 미나리가 만고짜고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나라 저만큼 나라 못했으니까요. 적절히 꽃소금과 맛소금을 넣어 보시면서 간을 봐가면서 좀 무쳐주세요. 이렇게 미나리도 봄에 입맛 없고 하실 때 여러 가지 나물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입맛도 살리고 좋습니다. 다 나물들이 새로 나와서 얼마나 연하고 향기도 상큼한지 너무 좋아요.